이웃 사랑의 열기가 온도계로 표시되는 사랑의 온도탑이 여수에 세워졌습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오늘 여수시 여서동 13호 광장에서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액 79억 5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되며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인 7,900만 원이 접수될 때마다 1도씨 상승하는 사랑의 나눔 표식입니다. 오늘 여수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올해도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용희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수에 사랑의 온도탑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21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 동안 모금 목표액이 79억 5천만 원을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그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모금액이 아직까지는 한 6억 500만 원 정도 모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모금액이 약간 저조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까지 17회에 걸쳐서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17회 동안 100% 이상 항상 달성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인 정성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겨울이면은 아마 김장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정의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사회복지 시설에 김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서부권에도 김장을 했지만 동부권에도 저희 16일, 17일부터 김장을 저희가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또한 사랑의 열매 차들이 많이 다닐 겁니다. 그런 사랑의 열매 차를 우리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 지원하고 있고요. 또 독거 어르신들한테 어떤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떤 난방비를 지원한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시죠. 지금 방송국에도 저희가 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남은 아시다시피 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을 단위나 또한 회관에서 또 노인정에서 십시일반 성금들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그 기탁자를 고지해주고, 또한 사랑의 계좌로 은행에 또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또한 ARS 모금이라든지 22개 시군에 어떤 기부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전남 도민이라 한다면은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현금도 좋지만 또한 뭐 쌀이라든지 김장이라든지 물품으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 모금이 주변 이웃들에게 더 따뜻한 연말연시를 만들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희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